네, 대한민국 정보의 중심지 생생정보통 3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 한동안 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어제 그제는 또 황사가 기승을 부렸고요. 네. 오늘은 비도 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정말 요즘 제정신처럼 왔다 갔다 해요. 아, 날씨가 맞아요. 이제 봄이 오긴 왔나 봐요. 네, 게다가 내일은 절기상도 충분인데요. 이제 네.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기온도 오를 테죠. 이제 진짜 봄옷 거문에 입을 때가 됐어요. 네. 네. 이 봄옷을 입고 싶은데 옷이 좀 얇아지고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신경 쓰이는 그 무언가가 있죠. 지금 다들 손으로 중부지방 가르시고 난리가 나는데 네. 그 무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무엇 함께 만나보시죠. 살다 보면 품게 되는 다양한 궁금증, 소소한 호기심부터 꼭 알아둬야 할 생활 상식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궁금한 네모. 오늘의 네모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나의 X는 원수다. 원수. 왔을 때는 원수지. 원수라고요? 죽음이다. 왔다. 아이고 살벌한데요. 다들 싫어하세요. 건강에 더 싫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쯤 되면 오늘의 주제 짐작이 가십니까? 겨우내 두꺼운 코트 속에 꽁꽁 감춰왔던 D라인 공공의 적 뱃살. 내 안에 또 다른 나 뱃살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뱃살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남녀의 허리 둘레만으로도 뱃살의 복부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다는데요. 생각하기에는 키가 크면 기준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키가 큰 분은 그만큼 허리도 길기 때문에 실제 허리둘레 기준은 체격이나 진짜요? 신장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저는 이 기준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길어. 건강과 몸매 유지를 위해 댄스 학원에 모인 30대에서 50대 주부들을 만나봤습니다. 평소에 허리둘레 재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재보셨어요. 제가 싫어서 오신 분인데 재보신지 않아요. 끔찍하죠. 이번에 한번 재볼게요. 운동해서 빼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더 땡겨. 땡겨요? 더 땡겨. 어이 그렇게 배에 힘 주시면은 정확한 수치 안 나와요. 저거 거의 올렸는데요. 아직까진 다들 날씬한 허리. 65죠 이게. 76 반이야. 진짜? 이 정도면 넉넉한 기준인가 싶기도 한데. 여성들 이제 복부 비만이 기준이 네. 이제 허리 두께 85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하지 않아요. 진짜? 전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꼬미야. 어머, 저 너무 날씬한가요? 지금 적정 기준을 넘어서는 94cm 기록. 치수를 잰 5명의 주부 중 한 명이 복부 비만에 해당했는데요. 허리 둘레로 잰 복부 위만 해당자가 작년 한 해만 10명 중 3명꼴. 50대를 기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60대를 넘긴 여성들은 남성 복부 비만율을 뛰어넘기도 했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내장 지방이 좀 더 많아지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제로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더 많아집니다. 네. 폐경 후 갑자기 살이 쪄서 고민이라는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유독 뱃살이 많이 나와 걱정이라는데요. 키에 굉장히 많이 찐 거죠. 150여. 64. 4, 5년 전만 해도 50kg 안팎의 몸무게였다고 하는데 갑자기 불안한 뱃살은 통증도 동반했답니다. 갈비뼈 속이라고 그래야 될까? 밑이라고 그래야 될까? 거기가 조금만 피곤해도 그러고 과식도 그렇고 아파요. 뱃살을 이루는 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더 위험하다는 내장지방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복부 CT를 촬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체지방률이 35.8%. 보통은 20에서 25%가 표준인 걸 생각을 하면 비만도가 꽤 높고요. 체중과 체지방량이 모두 적정 이상으로 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힘 빼시고. 허리 둘레로도 간단히 알아볼 수 있죠. 허리가 36인치세요. 그렇게 보셨어요? 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보통 여자분의 경우는 34인치가 넘어가면 복부 비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명백히 복부 비만에 들어가요. 수치를 들으니까 검은 흰색으로 보이는 거 있으시죠? 예. 이게 전부 다 내장이죠. 장기와 장기 사이로 꽉 찬 내장 지방의 모습이 보이는데요.